생명의 숨. 지식적으로 너무 많이 먹어 비대해져서 넘어져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성장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의 생명의 다이어트 음식이 되신 예수님. 딸로부터 매일 손녀들이 조금씩 자라나면서 행동하는 모습들을 사진을 찍어 보내는 것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자녀들이 조금씩 자라나는 것이 부모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고 그 기쁨을 다른 자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인 것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들인데 지식적으로는 너무 많이 먹어서 제대로 소화를 시키지 못해 균형 있게 성장하지 못하고 옆으로만 비대해짐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과 부딪히고 넘어지면서 남만 탓을 하는 우리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너무 많이 알아서 그 아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우리 자신도 같이 넘어지면서 상처 투성이로 자라나지 못하고 살아나는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자신이 쌓아 올린 비만을 가져오고 또 우리 자신을 넘어지게 하는 그 지식의 말씀들이 이제는 우리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생명의 경험들이 우리에게 이르러 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영적인 다이어트 식품인 그 생명의 씨를 먹음으로 균형 있게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장의 근원이 되신 생명의 씨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종자가 싹이 트는 것은 영적 생명의 시작을 나타내고 나무에 자라남은 품성의 향상을 표현한다. 자라남이 없는 곳에는 생명이 있을 수 없다. 영적 성장은 하나님의 힘과 협력함으로 달성되는 것이다. 단지 종교적 진리에 대한 지적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 하고 영혼은 믿음 안에서 그리고 지성적인 지식 안에서 성장해야 한다. 오늘도 생명의 숨을 들이마시고 사랑의 숨을 내쉬면서 생명 안에서 자라나는 자들임을 드러내시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